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Is the current market cycle finally at risk? 현재 그 시장 상황이 finally at risk. 어떤 그뭐 리스크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선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시사하는 그 앞으로 시장 전망이랑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그 current market cycle이라는 게 이제 시장이 우리가 그 경제의 사이클 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막 주식 같은 경우는 30%씩 오르고 막 그런 고성장 그 주식 시장 기준으로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즉 2019년도에 제기됐던 이슈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이 현재 경기 사이클의 레이트 사이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 국면이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투자 자산이 유리할까? 그리고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났던 주식 시장의 주식 자산을 그대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좀 탑픽이었고, 그래서 이런 호우 경기의 악화, 이게 이 사이클이 이렇게 끝나는가? 이런 게 논란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질문 자체가, Is the current market cycle finally at risk? 지금까지 잘와온 이런 이렇게 그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뭐 우상향을 계속 해온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건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Taking a step back for years, we've said that the current business and the market cycle would not only prove to be the longest cycle on record, but that it would go on beyond that for far longer than most expected.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죠. 보면은 taking step back 하면은 이제 한 발치 뭐 물러서서 한번 보자. For years, 수년 동안 we've said that 우리는 얘기를 해왔다. That the current business and the market cycle 현재의 이 비즈니스와 시장 사이클이 would not only prove 뭐 증명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뭘 증명하냐면 to be the longest cycle on record 그 역사상 가장 긴 어떤 이 우상향을 하는 그런 사이클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뭐 not only 뿐만이 아니라, but 하지만 또 어떤 거냐면 that it would be 가장 장기 사이클일 뿐만이 아니라 it would go beyond that for far longer than most expected. 그러니까 대부분이 expected 예측을 한 것보다 far longer,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긴 장기 사이클인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장기 사이클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for years, 수년 동안 we have said 이렇게 말을 해왔대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이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hot potato, 아주 top 이슈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While the cycle was old in age, the cycle이 그 현재 그 시장 사이클이 old in age, 비록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됐지만. The fundamentals in a credit market were sound. 그 크레딧 시장, 그러니까 신용시장이 뭐 회사채든 이런 그 회사채 시장이죠. 그 크레딧 마켓의 fundamental, 그 기초 체력은 were sound. 여기서 sound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sound, 그러니까 굉장히 견조했다, 아주 안정적이었다. 그 사이클이 오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시장, 즉 채권 시장이 회사채 시장의 사이 어 회사 회사채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aggregate credit growth, 그러니까 총 credit growth, 총 신용의 성장, 총 신용이라는 거는 총 회사채죠. 그러니까 leverage, 부채의 그 성장은 was the weakest. 그러니까 부채의 성장이 weakest 하면 좋은 거잖아요.
빚이 덜 늘어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weakest, the weakest, 굉장히 약했고 of any of the US economic cycles on record. 역사상에 존재했던 미국의 그 경제의 그 사이클의 그 어떤 것보다도 현재 사이클상의 credit growth, 그러니까 credit 성장세가 the weakest, 가장 약한 편이었다는 거죠. 그 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 크레딧 마켓이 월 사운드에 대한 첫 번째 뭐 예시로 든 거고 두 번째가 banks were well capitalized. 그러니까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well capitalized. 그러니까 자본 확충이 충분히 잘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US corporations 미국 그 기업들이 had taken advantage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점으로서 활용했어요. 뭐를? of the environment to borrow at historically low rates. 그러니까 돈을 조달을 하는데 borrow 하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시장 환경 상황을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그 corporations, 회사들이 to push maturities. 여기서 maturity라고 하는 것은 만기잖아요. 채권의 만기를 push well out 했대요. 그러니까 만기를 잘 연장을 했다는 거죠. In the future,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채가 10년짜리를 발행했는데 10년이 다 됐어요. 그럼 그 향후에 뭐 15년짜리 10년 아니면 또 다른 10년으로 추가 연장할 수 있게도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Thus, 그에 따라서 the recession, 경기 침체는 didn't seem to be on the card. on the card. 카드 패 중에 하나로서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금융 시장이 다 좋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recession, 그러니까 어떤 경기 침체를 didn't seem to be on the card. 그러니까 on the cards, 어떤 카드패로서,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barring 하면 이거를 그냥 excluding,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거죠. 제외하다. 뭘 제외하냐면 major policy mistake, 아, 중대한 어떤 정책적인 mistake, 실책, somewhere in the world, 뭐 이 전 세계 중에 어떤 어느 곳에서 이런 정책 중대한 정책적인 실수가 없다면 또는 unforeseen, 듣도 보지 못한 그 exogenous shock to economic activity, 그러니까 외생적인 shock, 충격 to the economic activity,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외생적인 충격과 그리고 정책적인 미스테이크가 없었다면, barring, excluding 했다면 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카드로서 고려되지조차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